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법을 발언을 할 거예요. 하는 목소리랑 지금 많이 다르죠?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보니까 너무 목소리가 작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녹음을 하게 됐어요. 이 샴푸는 교회에서 받았는데요. 어린이들이 택배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왔어요. 이 샴푸바는 비누가 잘 부서지기 때문에 그물망에다가 넣고 사용해야 한다고 해요. 잘 늘어나네요. 우선 포장지에는 그 앞에 봤던 그 귀여운 침팬지인가 고릴라 모양이 있어요. 되게 귀엽지 않나요? 여기 샴푸 사용했나봐요. 머리에 거품이 있네요. 원래 그냥 바자봉지 뜯는 것처럼 뜯으면 되는데 헤맸어요. 저는 솔직히 유형보다는 살짝 처음 냄새 맡았어요.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 냄새가 신기해요. 근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비누에 고릴라 모양이 있어요. 고릴라 모양 귀여워요. 한번 그러면 제가 그물망에 넣어서 손을 씻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하기 전에 여기 그물망에 같이 들어있었던 설명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국어는 아니어서 못 읽겠네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분명 그 비누를 그물망에 넣어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설명서에 거품이 엄청 많네요. 네, 씻어봤어요. 손에 연수가 연수가 지금 저희를 찍어주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전 연수 TV입니다.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귀엽네요. 왠지 얼굴이 있어. 와, 얼굴 연수가 느낌이 나랑 얼굴이 비슷해? 작게 나와가지고. 저도 저만의 캐릭터가 있거든요. 네. 그 비슷해요? 그런가. 우선 이거를 나랑 잘 이거는 뭐지? 손수질 때 사용해도 되고요. 샤워할 때도 사용했어요. 이렇게 망에다가 넣는데도 제일 나와요. 비누가 지금 광고 찍는 거예요? 아니요. 리뷰예요. 비누 엄청 나와. 와, 고급이네요. 이거는 천연 업적으로요. 그 냄새가 좀 나는 냄새 나쁘진 않은데 그냥 그래요 냄새는. 아, 그래요? 응. 난 나쁘진 않아.
이게 비누가 잘 부러지기 때문에 망에다가 넣고 하는 거예요. 잘 부서져요? 네, 비누가 잘 부러지기 때문에. 이게 단점이네요. 근데 뭐 매트가 있으니까 잘 사용할 수 있겠죠? 여기 뭐 어디 가벼울 데가 없네. 아, 그런 데 있어요. 근데 거기 어디에 걸어놓은 거? 그럼 여기다 놔둬요 그냥. 네. 오, 비누가 봐요 여러분. 나밤. 오, 진짜 많이 내네. 와, 비누. 대박이다. 먹으려고 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냄새 맡은 거예요. 아까 전에 그레스님이 이 비누를 입에. 아, 입이 아니야. 코에. 아, 코에 갖다 놨어요. 오, 다행이네. 입에 갖다 놓으면 안 돼요. 네. 먹으면. 안 걸려요. 순서탕인 줄 알고 먹으면. 안 걸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이거는 천연 천연 업자고 천연 냄새가 난다. 네. 뭐 실리콘이나 그런 거 없다고 하네요. 나쁜 거 안 들어있죠? 네, 뭐 천연. 와, 근데 비누 진짜 많다. 그러게요. 이거 거품 한번 해봐요. 거품. 아, 맞다. 저 거품 잘하는데 저 거품 네. 성공한 적 진짜 많아요. 오, 근데 이거는 잘 될까요? 안 되네요. 이건 아예 거품이어서. 아, 그렇구나. 아, 왜 계속 빨간줄이 나지? 빨간줄. 근데 이제 느낌이 되게 섭신해서 저는 좋아요. 섭신. 섭신은 ASMR. 선생님 ASMR. 아이고, 주머니 많이 다 들어가지고 ASMR. 뭔가 소리 이게 무슨 소리 같아요? 참 물 떠가지고 소리. 쉽게 말하네. 빡빡이 클라뚜? 수건에 닦아줘. 수건 닦는 집에서 민박 같이 들어갔어. 수건 닦아. 다들 닦았어요? 네. 이제 뭐 하면 되죠? 네, 오늘은 제가 리뷰를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샴푸가 정말 저는 좋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거품이 엄청 잘 나와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그물망에 넣어서 재밌기도 해요. 샴푸로